백조의 호수. 이곳은 백조의 호수. 나는 호수의 요정. 호수에 마법에 걸린 백조가 있어요. 빛이여 마법을 풀어라. 백조는 원래의 모습으로. 어두운 밤 달빛이 내리면 마법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네. 사랑이여 마법을 풀어다오. 사랑이여 내 모습 찾아다. 나쁜 마법사가 공주님을 백조로 만들었어요. 밤에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죠. 진실한 사랑을 만나면 마법이 풀릴 텐데. 사랑이여 마법을 풀어다오. 사랑이여 내 모습 찾아다오. 이야, 정말 아름다운 노랫소리야. 저 공주님이 노래를 불렀나요? 네. 정말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왕자님. 달빛이여 사랑으로 빛나라. 백조의 호수에 오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이었네요? 그 마음 진심인가요?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신과 늘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와서 말해줘요. 알았어요. 내일 아침 다시 오죠. 그럼 안녕. 아니! 공주는 사랑을 이룰 수 없어. 진실한 사랑은 없어. 백조로 바뀌면 널 싫어할 거야. 진실한 사랑은 있어. 백조로 바뀌어도 날 좋아할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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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사랑은 어디에 있니?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 결코 오지 않아. 아니, 반드시 와. 사랑, 그 사랑 내가 방해해주지. 그래, 예쁜 신부감을 찾았다고? 네, 아버님. 그래, 우리도 어서 만나보고 싶구나. 네. 공주님! 어서 오세요, 왕자님. 어? 아니, 저건 백조가 아니냐? 이상하다. 어젯밤에 내가 만난 건 백조가 아니라 공주님이었는데. 저 맞아요. 저 사실 백조예요. 네? 이럴 수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는 이 결혼 반대다!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신부감을 모셔왔습니다. 왕자님, 반가 반가. 나
잘난 공주예. 아이구야. 얘랑 이 결혼도 반대다. 어 싫어요. 나 왕자님만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넌 이리 와. 왕자님, 왕자님. 공주. 야, 왕자야. 새로운 신부감을 찾으러 가자. 그래. 자, 가세요. 왕자님, 나랑 결혼해요. 결혼해. 결혼. 봤지. 넌 진실한 사랑을 결코 이룰 수 없어. 노랫소리. 당신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날 이끄는군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백조여도 날 사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요. 진실한 사랑이요. 마법을 풀어다오. 공주님! 왕자님! 마법이 풀린 공주님께 다 같이 박수! 진실한 사랑이 마법을 풀다니. 이런 진실한 사랑이라면 우린 이 결혼 찬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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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법도 풀 수 있죠. 모두 행복하게 하! 하! 함께한 흥겨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퀸티아 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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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둘과 친구들 기어나와 올라 마리오랑 마리오 최고단 마리오 나절라 터절라 왕자와 거지. 나는 저기 저 궁에 살고 있는 왕자니라. 놀고 싶어서 몰래 밖으로 나왔지. 백성들아 안녕.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기 깡통 음악대가 나가신다. 어? 누가 오나 보네. 저기. 때려봅시다. 쿵쿵쿵쿵쿵쿵.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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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깡통으로 멋지게 연주하는 깡통 음악대요. 우와, 잘한다. 재밌어. 자, 또 연주해야 해요. 준비들 하세요. 아, 우리 연주 계획을 짜주시는 우리 매니저님이십니다. 매니저. 야, 글쎄, 앞 동네에서 우리를 초대할지 뭐예요? 어서 가봐요, 어서. 좋아요, 그럼 우리 또 신나게 두드리러 가봅시다. 좋아. 나도 깡통 연주하고 싶어. 누구지? 어? 이럴 수가 나와 똑같아. 이럴 수가 나와 똑같아. 눈, 코, 입 너무 똑같아. 쌍둥이 같이 똑같아.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니라. 왕자라고요? 왕자님. 왕자야, 어디 있느냐? 참, 아빠가 찾으시네. 어떡하지? 아직 못 놀았는데. 아, 그래. 네가 나 대신 잠깐만 왕자 해주라. 네? 제가요? 그건. 참. 나 놀 동안만 잠깐만. 자, 옷 바꿔 입자. 그럼 네가 왕자가 될 거야. 안 됐는데. 왜 이러세요? 자, 어서. 짜잔! 가방을 입었다. 자, 왕자를 찾으면 네가 대신 왕자 해. 나는 쌤. 왕자님.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왕자가 된 것 같은데. 뚝딱 왕자, 네 왕관을 뺏으러 또 왔다. 아니, 그 왕관은 내가 뺏어주겠어. 나도 왕자인데 왕관이 없단 말이야. 어? 나 왕자 아니에요. 왕관 내가 아니에요. 알아. 왕관 주기 싫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봐. 그지. 그래도 꼭 뺏고 말겠어. 그래. 일로 와. 여기 서라. 왜 그래요? 잡아. 나 왕자 아니에요. 야, 어디 갔어? 나 왕자 아니라니까. 여기 서라, 잡아. 야. 거기 서라. 왕관이야, 나 왕관. 왕자님! 어허, 잘난 왕자님! 또 내 왕관을 뺏으러 왔느냐? 나 참, 아니 왕자도 아닌 게, 이렇게 입은 걸 보아하니 깡통 등을 보니까
그 공짜로 그냥 막 달라고 조르는 그 거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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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 우리는 깡통으로 멋지게 연주하는 깡통 음악대요. 음악대는 무슨 딱 봐도 딱 보니까 둘이 완전 닮았어. 내가 왕장이라. 네가 왕장은 나는 임금이다. 나는 여왕님이다. 아참 이분이 왕장이 맞아요. 나 어쨌든 왕가는 내 거. 얘가 진짜 왕자 맞나 봐. 지난번에 맞았던 거랑 똑같지. 아파. 자꾸 왕관을 빼시려 하면 객관! 도망가자! 까불고 있어. 근데 도대체 누가 왕자님인 거지? 너무 똑같아. 임금님 납시오. 도대체 왕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왕자야! 여봐라! 왕자! 똑같다! 아이고, 임금님도 누가 진짜 왕자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지! 아니다! 아니다! 왕자와 난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있지! 자, 앞으로 나와! 준비! 음악 큐! 그만! 왕자가 바로 너다. 왕자야. 아빠. 아니 저 이런 모습으로 도대체 뭘 하고 다녔느냐? 그게 백성들이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보려고 함께 놀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임금님이 되면 지금처럼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와! 왕자님 만세! 그래 그래! 백성들이 늘 웃게 다니게 하여라! 네! 모두 크게 웃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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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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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 난 산삼 동자. 착한 사람에게 산삼 있는 곳을 알려주지. 착한 사람 어딨나요? 아버지 약을 꼭 구해야 하는데. 산이며 바다며 들이며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약을 구한단 말이냐?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꼭 약을 구할 거예요. 네, 아들아. 조심히 다녀오거라. 네. 들어가세요. 그래. 아버지 약을 꼭 구할 거야. 난 어디든 갈 거야. 아버지 병을 고치러 거친 바람이 나를 괴롭혀도 뚫고 가자. 거친 폭풍이 나를 괴롭혀도 뚫고 가자. 난 어디든 갈 거야. 아버지 병을 고치러
하더군요. 어? 아버지 병을 고치 산삼을 드리죠. 정말? 고마워. 단 한 가지 약속해요. 어? 산삼밭에 있는 산삼 중에 가장 큰 산삼은 가져가면 안 돼요. 가장 큰 산삼. 알았어, 약속할게. 그럼 열려라 신면 산삼아. 우와, 귀한 산삼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 중에 뭘 가져가지? 어? 엄청 큰 산삼이다. 아, 이거 가져가면 좀... 아, 아니야 아니야, 산삼 동자랑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해. 아, 그래. 이걸로도 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아버지! 아버지! 아이, 아버지 좀 빨리 가. 아이고. 아들, 어? 아빠 힘들어요. 아, 힘들게 뭐 하더라, 빨리 가라고. 아이고, 참나 이거. 가자, 가. 난 어디든 갈 거야. 어, 이쪽, 이쪽. 산삼을 찾아 먹으러. 걷진 바람, 바람 불어. 아빠가 막아줘. 아빠 바람 불어. 끌고 가자. 거친 폭풍도 아빠가 내가 막어? 들고 가자. 들고 가자. 난 어디든 갈 거야. 산삼을 찾아 먹으러. 아, 잘했어. 아빠 수고했어. 아, 맞다, 맞다. 우리 아빠 너무 아파. 산삼 동자 도와줘. 저런 저런, 많이 아프셔? 어, 우리 아빠 아파 아파. 아, 뭐해? 기침 크게 해, 크게.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아파라. 우리 아빠 곧 죽을 것 같아. 빨리 빨리 도와줘. 알았어. 대신 큰 산삼은 만지지 마. 알았으니까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자. 열려라 신비한 산삼아. 우와, 산삼 밭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산삼을 찾았다. 우리 아들 만세. 와, 만세. 아빠 빨리 뽑아 뽑아 뽑아. 여기 큰 산삼 있고. 뽑아 뽑아. 그렇지. 또 이것도 뽑아. 우와, 완전 큰 산삼이다. 우와! 아유, 아들, 어? 이거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아, 그럴 게 어딨어. 그냥 뽑아. 그래, 뽑아 가자. 자, 뽑아 가자. 하나. 뽑아 뽑아. 자, 자. 이런 욕심 꾸러기들. 뽑아. 산삼 동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이럴 수가. 산삼이 말을 하다니. 나는 산삼들을 지키는 산삼신이다. 거짓말을 한 죄, 욕심을 부린 죄, 하늘아 벌을 내려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어요. 와,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졌다. 한삼 덕분에 힘이 불끈 저하도록.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우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 복을 받아요. 아, 착한 효자 아들에게 박수! 박수! 우와! 모두 재밌었다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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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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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딩동댕. 경상북도 영지에서 함께한 번개타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워.